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짜잔! 너무 귀엽죠? 일부러 이거 다 안 뜯고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에 헬로키티랑 어뮤즈랑 콜라보를 했는데 진짜 보자마자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이 분들도 소장 욕구가 분명히 뿜뿜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안 뜯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또 우리의 원영님, 원효가 이제 어뮤즈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헬로키티 콜라보를 하면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절대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메이크업들과 스타일링들을 뺏겨보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제가 또 쿠팡에서 이렇게 소품들을 야금야금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쿠팡 장원영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어뮤즈가 또 완전 트렌디하고 핫한 브랜드잖아요. 헬로키티와의 콜라보라는 걸 딱 듣자마자 와, 역시 트렌디한 곳은 다르다. 특히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콜라보 에디션 제품들은 어뮤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엄청나게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데 기획 세트 같은 것들도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안 뜯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 원픽은 리벤치크인데요. 이게 완전 Y2K 감성이 묻어나면서 헬로키티 덕후들이라면 진짜 무조건 소장해야 되는 템.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부터 원형픽으로 이제 껴줘야 되잖아요. 하파크리스틴의 돌리크리스틴. 이 하파크리스틴 렌즈 자체가 그래픽이 부담스럽지 않고 컬러감이 딱 그레이시하게 잘 올라와가지고 메이크업할 때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특히나 오늘 메이크업에 더 찰떡일 것 같아요. 이렇게 렌즈를 꼈고요. 이 돌리크리스틴 자체가 직경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메이크업으로만으로 안 되는 부족한 2%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베이스를 이제 들어가 줄 건데 제가 요즘에 순서를 살짝 바꿨거든요. 베이스 제품을 올리고 쉐이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컨실러로 하고 있어요. 샵에서 그렇게 되게 많이 하길래 저도 그렇게 따라해봤는데 뭔가 커버력도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고,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기름 종이로 얼굴 외곽에 좀 불필요한 유분기들을 걷어내줄게요. 베이스 제품은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귀엽죠? 제가 근데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세라믹 쿠션을 진짜 잘 쓰거든요? 거의 지금 다 썼거든요? 이 퍼프도 그렇고 완전히 찐템. 이 헬로키티랑 콜라보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뮤즈의 세라믹 스킨 퍼펙트 쿠션이 출시되자마자 정말 큰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또 새롭게 탄생한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트 파운데이션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헬로키티 디자인으로 너무 귀엽게 출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저는 보통 피부 메이크업을 할 때 좀 꾸며야 된다, 지속력이 중요하다 할 때는 파운데이션을 써주고요. 어디 1박 이상 여행을 간다, 아니면 그냥 좀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쿠션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세라믹 쿠션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입자가 엄청나게 곱고 밀착감이 되게 좋아서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으면서 되게 도자기 같은 피부결을 연출을 해줘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좋은 쿠션입니다. 일단은 이 파운데이션부터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기획세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기획세트에는 이 헬로키티 브러쉬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딱 열자마자 이렇게 헬로키티 얼굴이 이렇게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꺼내보면은 브러쉬랑 같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포인트는 이 파운데이션의 뚜껑과 이 브러쉬예요. 이렇게 완전 헬로키티 스티스러운 느낌으로 너무 예뻐. 그리고 보통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쓸 때도 약간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통통한 브러쉬가 있는데 이런 통통한 브러쉬를 조금 더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좀 통통하고 단단한 브러쉬가 딱 발랐을 때 모공을 조금 잘 메워주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랑 되게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 이 브러쉬를 이렇게 손등에서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이렇게 먹여줍니다. 손으로 펴바르는 것보다 훨씬 커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약간 밀착이랑 커버력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러쉬랑 같이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딱 쓸어 내리기에도 너무 좋고, 일단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모공이랑 좀 이런 주름을 좀 이렇게 메워주면서 이 밑쪽으로 살살 채워주면 모공 요철이 한 번에 이렇게 싹 메워집니다. 지금 되게 대충 펴 발랐는데도 예쁜 속광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커버력도 진짜 어느 정도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메워서 발라주시고, 내가 뭔가 커버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콩콩 도장 찍듯이 또 두드려주시면, 일단은 이 파데 제형도 딱 제형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세요? 이렇게 좀 쫀쫀한 느낌? 그래서 가벼운 듯한데 어느 정도 좀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형이거든요. 진짜 커버력이 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브러쉬랑 같이 사용을 해보시고, 뭔가 나는 조금 더 내추럴한 그런 좀 생얼 같은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퍼프로 같이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브러쉬 요 단면이 정말 화장을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브러쉬예요. 좀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편하고 큰 스킬이 막 들어가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어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운 느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퍼프를 진짜 단 1도 사용을 안 하고 이 브러쉬로만 피부 표현을 한 겹 깔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파운데이션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상태예요. 소량으로만 한 겹을 커버를 해준 상태인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완전 고화질 카메라인데 여기랑 반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아요? 더 따라서 이렇게 결 따라 한번 가주시고 밑으로 이렇게 모공 메워주고 그리고 커버 필요한데 콩콩 도장 찍어주고 파운데이션 1.5호로 이렇게 딱 한 겹 깔아줬고 쿠션을 앞볼 부분이나 좀 볼륨이 있어야 되는 부위에 좀 한 겹 더 얹어주면서 커버도 같이 해주도록 할 건데 1호 포슬린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미쳤죠. 이 쿠션 패키징은 제가 실물로 처음 보는 상태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퍼프도 헬로키티고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소장 욕구가... 이렇게 보면은 쿠션 본품이랑 리필, 퍼프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는데 와 진짜 미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존 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원래 패키징도 되게 독보적이고 예쁜 그런 패키징이에요. 베이비 핑크 빛이 나는 그런 컬러고 뒷부분에는 헬로키티 트레이드마크인 레드 컬러 헬로키티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코초님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는데 너무 웃긴 댓글이 있는 거예요. 이 퍼프를 보고 어떤 한 분이 노조 헬로키티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들 제가 너무 웃겨서 그거를 보고 한참을 웃었거든요. 딱 공교롭게도 이마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거를 노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퍼프 자체가 귀여운 걸 떠나서 원래도 이 세라믹 쿠션의 퍼프가 너무 좋아요. 쿠션과의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피부 상태에서 올려도 피부가 되게 메이크업이 잘 되는 그런 퍼프. 그리고 이 안에 헬로키티 스티커가 또 들어있었잖아요. 이걸로 일단 쿠션을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며줬어요. 너무 귀엽죠? 한 열면 헬로키티가 나오고 사실 이 세라믹 쿠션은 제가 출시가 되자마자 올리브영 오프라인으로 달려가서 바로 구매를 했던 쿠션이에요. 제가 이제 써보자마자 느낀 게 기존의 어뮤즈에서 출시가 됐던 쿠션들이랑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 어뮤즈 쿠션들은 되게 쌩얼에 가까운 그런 가벼운 느낌의 쿠션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라믹 쿠션은 좀 속광이 올라오는 건 유지가 되면서 좀 촘촘하게 커버를 해주는 느낌? 발랐을 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자기처럼 되게 매끈하게 연출이 되는데 깨끗하게 발려가지고 한여름에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쿠션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에는 메이크업을 수정을 하면 할수록 이 땀과 섞이면서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가벼워가지고 수정용으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앞볼 부분 위주로 봐봐 딱 밝혀지죠 여기만. 이렇게 눈 밑에도 촘촘하게 해줘야 돼서 옆부분에도 볼륨 이렇게 주고 바른 쪽 안 바른 쪽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주고 이렇게 쿠션을 얹어주면 사실 컨실러까지 굳이 안 가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컬러감이 그냥 마냥 밝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맑거든요? 컬러를 너무 잘 뽑아서 딱 피부에 얹었을 때 막 허옇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되게 맑아요. 쿠션까지 딱 발라줬으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원영스 속광 블러셔를 쓸 거기 때문에 파우더는 일단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 눈썹에만 그냥 살짝 파우더 깔아줄게요.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 앞머리까지 가지고 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눈썹이 좀 두꺼운 느낌. 이런 느낌?
확실히 제 원래랑 좀 다르죠? 이렇게 브로우를 딱 모양을 잡아서 그려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연한 부분들이 히끗히끗 보이잖아요. 좀 이런 비어있는 부분들에 좀 이렇게 심어주듯이 그려줄 거예요. 연한 애쉬 컬러거든요? 되게 물탄 그림자 컬러? 그래서 이걸로 한번 딱 빈 부분 채워주면은 내 눈썹 같고 지워지도 않아. 한번 싹 빗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쉐이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약간 좁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영스의 이목구비를 제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막 이게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비슷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목구비를 따라한다 정도만 알고 계셔주세요. 이 끝부분을 많이 쳐줘야 돼.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 쉐딩 이 스틱으로 코끝 음영을 살짝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약간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짧고 이제 이런 느낌 해주고 턱 쉐딩은 그냥 약간 막 엄청 과하게는 안 할 거고 좀 동글동글한 얼굴형이니까 이 옆쪽은 그대로 하던 것처럼 하고 이 아래턱 위주로 제가 좀 긴 형이잖아요? 그리고 원영스가 앞볼에 볼륨이 진짜 많아요. 요거 한번 써주고 갈게요. 글로우의 컨실러인데 화이트 컨실러거든요? 워뮤즈 브러쉬에 살짝 끝에만 묻혀가지고 팔자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 꺼져 보이는 눈밑 부분만 한번 콕콕 찍어주고 갈게요. 그리고 입 밑에도. 그러면 지금 약간 볼륨 이렇게 싹 채워졌죠? 메이크업 흐름상 립은 원래 마지막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진짜 진짜 많기 때문에 일단 립부터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젤피 틴트. 젤피 틴트도 제가 단품 따로랑 기획 세트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오트 무화과랑 서울걸. 이렇게 두 가지는 기존에 있던 베스트 컬러. 이제 뉴 컬러 두 가지는 9호 피치코코랑 11호 자수정 로즈 이렇게 나왔습니다. 컬러는 순서대로 오트 무화과, 서울걸, 피치코코, 자수정 로즈 이렇게 발색을 했고요. 오트 무화과 컬러는 소프트 안톤의 베이지 컬러인데 웜쿨 경계 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서울걸은 모브빛의 핑크 컬러인데 이게 채도감이 너무 높지 않은 분위기 있는 컬러라서 쿨톤이시라면 다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 컬러 두 가지. 일단 피치코코 컬러는 웜톤 강추 컬러인데 진짜 딱 쫀득한 복숭아가 떠오르는 피치코랄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컬러고요. 자수정 로즈는 쿨톤 추천이 근데 이 컬러는 요즘 아이돌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모브빛 로지핑크 컬러. 이게 탁하지 않고 채도가 살짝 있게 얹어져서 너무 영롱한 컬러예요. 그래서 기획 세트는 기존 베스트 컬러였던 서울걸이랑 이번에 뉴 컬러인 피치코코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출시되자마자 핫한 기획 세트인데 피치코코 컬러를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지 립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귀엽거든요. 앙증맞은 사이즈의 헬로키티 반지 립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젤피 틴트랑 사용했을 때도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젤피 틴트 먼저 딱 얹어주시고 요 반지 립밤 위에다가 한 번 더 광택감 주면은 연출할 때도 예쁘게 연출되고 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반지 끼우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베 틴트 보여드릴 건데 베베 틴트도 여러분 진짜 완전 인기 많은 틴트잖아요. 약간 젤피 틴트가 살짝 탱글한 젤리가 연상이 되는 그런 틴트라면 요 베베 틴트는 약간 수분 립오일 틴트라서 진짜 매끈한 아기 입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립이에요. 이번에 베베 틴트도 신규 컬러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체리키키 로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리키키 컬러는 산뜻하고 살짝 라이트한 컬러감의 모브핑크 컬러고요. 로즐리는 장미와 복숭아를 섞은 듯한 소프트한 로즈 컬러예요. 베베 틴트는 틴트 반지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속 헬로키티를 끼워서 다닐 수 있는 이런 패키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갖고 다니면 약간 인싸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요 리플러라는 것도 같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영롱한 핑크 골드빔이 섞여있는 다이아몬드 글리터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어떤 립 위에 올려도 되게 입술이 탱글탱글하고 신비로워져요. 기존에 갖고 계신 립들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면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립을 지금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아이 메이크업부터 얼른 들어가 주도록 할 건데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5호 피치가든 이것도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고요. 이렇게 브러쉬 들어가 있고 이게 그냥 겉에 이렇게 스티커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열어보면 중앙에 이렇게 키티 프린
틴팅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전체적으로 은은하고 뭔가 피치피치한 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리터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 글리터 컬러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뮤트톤이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일단 원영스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이 음영이랑 아이라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피치톤 쌍꺼풀 위쪽까지 올라오게 전체적으로 진짜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눈두덩이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색감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까지 지금 딱 한 겹만 얹었는데도 색감이 진짜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와요. 약간 원영스 눈매가 동그란데 끝이 약간 이렇게 빠져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베이스 자체도 좀 그렇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얄쌍하지 않게 좀 통통하게. 그리고 같은 컬러로 좀 통통하고 좁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애교살 영역 밑부분까지 넓게 이렇게 칠해주면서 언더 밑부분까지 컬러감을 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위쪽에도 한 번 더 라인을 동그랗게 잡아줄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핑크빛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 전체에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으로 포인트만 올려줄게요. 이것도 역시 뒷부분 이렇게 열어가지고 컬러감 너무 예쁜데? 그리고 살짝 애교살 밑으로도 지나가줄게요. 이렇게만 딱 포인트 컬러는 깔아주고 이제 여기에서 음영을 바로 들어가 줄 건데 디테일을 좀 잡으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런 총알 브러쉬에다가 이 음영 컬러를 묻혀주고 충분히 탈탈탈 털어주신 다음에 쌍꺼풀 앞쪽이랑 쌍꺼풀 쪽을 음영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영이 정말 잘 들어가거든요. 이 음영 컬러 글리터가 살짝 있어서 뭔가 음영으로 썼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부담스럽고 오히려 발색이 너무 예뻐요. 일단 이렇게만 깔아줘 놓고 이 밑에 언더 메이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다크 에스프레소랑 이 에끄멀의 12번 브러쉬 이런 엄청나게 얇은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일단 가이드 영역을 꼬리만 먼저 잡아줄게요. 원영스 눈매가 이 밑이 약간 이렇게 트여있고 눈 끝쪽은 살짝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물고기처럼 좀 그윽하게 트여있는 눈매잖아요. 최대한 그거를 좀 살려서 섀도우로 간단하게 아이라인 딱 가이드를 잡는데 보통은 눈 이쪽을 안 채우잖아요. 눈 뒤에가 닿는 이 부분? 근데 저는 눈매 자체가 밑으로 좀 이렇게 늘려줘야 돼가지고 여기를 채웠거든요. 서바이벌 펜라이너 내추럴 애쉬 블랙. 이것도 역시나 물탄 듯한 컬러의 애쉬 블랙 컬러라서 점막 채워주거나 약간 꼬리를 그려줬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라인을 이제 딱 그려줬으면 이제 이 밑에 음영을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조금 납작하고 좀 짧은 브러쉬를 이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을 아주 도톰하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원형 이 눈매가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애교살이라서 여기까지 그려주고 어차피 뒤트임은 또 해줄 거거든요. 뒤트임을 할 때는 내 이 점막이랑 너무 가깝지 않게 해줘야 돼. 왜냐면 제가 눈매 자체가 다르잖아요, 원영이랑. 그래서 이 눈매를 원영이처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을 좀 터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앞부분에도 눈꼬리 부분에도 다시 음영 이어서 이 눈꼬리 밑쪽을 이렇게 내려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썼던 펜라이너 있잖아요. 이 애쉬 토프 컬러로 이 밑에 쪽을 조금 더 터줄 건데 속눈썹을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손톱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살짝 내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라인으로 눈 앞머리 부분도 채워줍니다. 살짝 이 그림자가 더해지면서 눈매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여요. 근데 살짝 아직은 조금 고양이상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컬러 진짜 조금만 묻혀서 약간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이거 라인 만들어주는 것도 브러쉬 최대한 얇은 거 쓰시는 게 좋거든요. 브러쉬에 있는 걸 최대한 덜어내서 이 위쪽으로 이런 느낌? 눈동자 뒤쪽으로 그리고 애교살 조금 더해주고 짤뚱한 브러쉬로 이 핑크빛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넣어주면서 뒤쪽에 있는 섀도우 한번 섞어주고 바로 위에 있는 핑크펄, 잔잔한 쉬머펄이거든요. 이걸로 입체감을 한번 주겠습니다. 내 뒤쪽까지 눈이다 생각하고 이 화이트 컬러 눈 밑에다가 눈 앞에도 해주고 그리고 요 핑크빛 펄 있죠? 요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딱 묻혀서 눈두덩이 한번 지나가 줄게요.
너무 예쁘잖아. 이게 되게 은은해가지고 약간 지금 발라져 있는 이 컬러들이랑 섞여도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중간에 이 헬로키티가 뭘까? 약간 하이라이터로 쓰면 예쁠 것 같은데 정말 화이트 느낌으로 올라와서 이 콧대에다가 하이라이팅을 좀 줘볼까 봐요. 약간 여기까지만. 짧은 코니까 이렇게 해주고 조금 팔랑팔랑한 브러쉬에다가 약간 원형스가 이쪽이 좀 볼륨감이 있어서 이걸로 볼륨 주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약간 속눈썹이 제가 지금 펌이 돼 있는 상태라서 퀴에 제이컬링 마스카라 볼륨 앵컬 바싹 올라가게 원형스 하면 또 인형 속눈썹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치크를 해줄 건데요. 치크 진짜 대박이에요. 치크가 너무 귀여워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귀엽죠? 어뮤즈 리벤치크 헬로키티 핸드폰 패키징으로 나왔고요. 요 치크는 한정판이에요. 이번에 이거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가가지고 소장하셔야 돼요. 근데 약간 요즘 친구들은 요 폴더폰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 요렇게 생긴 폴더폰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도 아닐 시절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추억이 물씬 딱 떠오르면서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보시면 폴더폰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 안에 키패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키패드를 열어가지고 바르면 립이랑 피부 둘 다 쫀쫀하게 올라가는 크림 밤 제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이스 컬러와 좀 포인트 컬러 그리고 탱글한 광감이 포인트인 투명한 글로시 젤리밤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애플 소다고요. 말 그대로 청량한 애플 컬러 그 자체인데 봄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림 베이지, 크림 애플 젤리 레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 핑크 소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까면 너무 귀여운 핸드폰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패키지 자체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뭔가 한눈에 쿨 웜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 패키지 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는 아이돌스트 쿨 핑크 조합인데요. 크림 피치, 크림 핑크, 젤리 루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치크 컬러도 컬러인데요. 딱 진짜 올렸을 때 탱글하게 올라오는 그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요 1호를 볼에다가 얹어줄게요. 요거는 그냥 손으로 발라주시는 게 피부 표현이 가장 예쁘게 되거든요. 일단 요 베이스 컬러를 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영역을 대신 너무 넘지 않게 광대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헉!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컬러 살짝 눈 밑쪽으로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갸륵한 느낌 나게 약간 이렇게 아련한 느낌? 이렇게 해주고 이 젤리 광을 살짝 더해줄 건데 광대 부분에 살짝 광감과 포인트 컬러를 좀 더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속광 올라오는 블러셔가 연출이 됩니다. 이게 블러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유가 젤리 블러셔임에도 불구하고 딱 올렸을 때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속광이 차례로 올라오면서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진짜 피부 표현도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는 뭔가 손으로 얹기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핑거퍼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얹어주셔도 아주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최대한 이 눈 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이제 이 젤리로 광감을 이거는 특히나 영역을 딱 이 광대 밖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예쁜 속광 블러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깔리면서 광대 쪽에만 딱 포인트 들어가게 발렸잖아요. 제일 베이스 컬러로 코끝에도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립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게요. 어뮤즈 젤 피틴트. 베이스를 깔면서 입술 영역을 브러쉬로 한번 채워주겠습니다. 그 젤 피틴트가 되게 탱글한 광을 좀 연출해주는 틴트잖아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순서 자체를 이 탱글한 광이 나는 틴트를 마지막에 깔아주지만 저는 그냥 때에 따라서 메이크업에 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통통한 입술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도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탱글한 젤리광이 올라오는 립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면 통통해진 상태에서 포인트만 딱 깔아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과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쪽 위쪽을 좀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줘야 돼. 인중도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이 그림자를 살짝 위쪽으로 이쪽을 더 짧게 에끄머 립펜슬 플러피 코랄 컬러가 있거든요. 이걸로 살짝 이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꿔줄게요.
베이스를 딱 채워줬으면 이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제가 점찍어 놨던 컬러가 있어요. 어뮤즈 베베 틴트.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립브러쉬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여기서 원영스의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 여기 살리고 원영스가 이쪽에 점이 있잖아요. 볼 옆에 해주고 앞머리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따가지고 베레모 써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얼른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스타일링까지 최대한 지금 비슷하게 하고 왔는데 솔직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원효의 포인트가 되는 요 속광 블러셔, 오동통한 입술, 그리고 약간 이런 도자기 같은 피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근데 나름 괜찮지 않나요? 제가 아까 전에 마무리를 못한 게 있는데 이 빅다이아몬드 리플럼퍼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다가 발라서 한층 더 오동통한 원효의 입술을 연출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봐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중앙에만 발라서 이렇게 오동통한 연출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원효와 닮진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든 쿠팡 장원영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너무너무 귀여운 이 어뮤즈와 헬로키티 콜라보 한정 에디션 8월 1일에 올리브영과 공식몰 쇼룸에서 런칭이 되는데요. 각 채널마다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메이크업 하면서 소개시켜드린 그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획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구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정 세트가 끝나기 전에. 또 그리고 저는 여러분 오특 처돌이거든요. 오특도 놓칠 수 없잖아요. 8월 3일 하루 동안 요 제가 너무 극찬한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25%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만 나가주도록 할게요. 안녕!